자, 태열주인데 태열주는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 소개만 하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훔치훔치 태열천 사원군 훔니치아 도래 훔냐미사파. 그래서 이 훔치훔치는 머리에 해당이 돼요. 태열천 사원은 몸통, 훔니치아 도래 훔냐미사파는 팔다리 같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주문이에요. 그래서 태열주 수행에 대한 환단거기 완역번 역주자 강의를 한번 들을까 해요. 주문은 궁극의 기도, 태울주와 태울천의 세계라는 그런 이렇게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이라는 게 뭐냐. 주문이라는 것은 언어문화의 근원이면서 깨달음의 진리 암호문이다. 그리고 주문이 바로 기도의 궁극이다. 이게 동양의 기도라는 것은 궁극의 기도는 모든 기도를 성취하는 주문 읽는 거야. 그리고 주문을 통해서 모든 크고 작은 그 기도를 성취하는 거다. 그다음에 주문은 천지에 가을 천지에 무궁한 조화 기운을 받아내리는 우주 원어로 돼 있는데 태을주를 보면은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과 치가 두 번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태을천 상원군 이 우주에는 태을천이라는 우주가 있어. 이건 우주의 궁극의 비밀인데 이것이 이제 가을 우주 개벽기에 이 태을천의 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9천 년 전에 이미 천부경에서 천일지일 태일이 나왔어요. 어떻게 천지 우주와 하나되게 해주냐? 그것은 태을천의 이 무궁한 조화 성령을 받아서 모든 인간이 우주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태을주를 읽으면 우주 광명이 이렇게 열려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서의 하나님 문화에서도 도교에서 조그마했고 불교에서 아주 큰 도통한 사람들이 탱화로 그렸어. 보면은 이 태을천 상원군님의 세계를 좀 알았단 말이야.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아 도래. 여기도 훔과 치를 반복하는 거야. 도래 도래 태을천의 무궁한 천지 조화가 도래 내 몸과 이렇게 하나가 될 것을 훔니암니 사파 믿는다 이거야. 그렇게 꼭 될 것을. 우리가 이제 태을주를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보면 태을주 의미 뭐 훔은 우주 진리 자체인 법신의 광명의 바다를 얘기하는 게 훔이라는 게 치는 천지 생명의 조화 세계로 내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훔치라고 하는 순간 천지의 조화 생명 바다와 내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뜻이 훔치라는 그런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훔치훔치 하는 순간 생명의 바다와 하나가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태을주 수행에 대한 환단거기 완역분 역주자께서 훔은 모든 하늘의 씨앗 문자라고 하는 것을 일본 쿠카이 스님의 훔의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하셨거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조화 성령의 근원 훔과 불교의 팔만대장경이 한 글자로 뭉치면 훔이라는 거야. 그 불교 사전 정의. 이것을 일본에서 한 스님이 천년 전에 훔자의 그 비밀을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일본의 제왕과 모든 지금 현직 정치인들 예전의 쇼군들 말이야. 성공한 사람들이 함께 그분과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일본의 유명한 가장 존경받는 쿠카이 스님 우주 조화의 바다 이름을 가진 그 쿠카이 스님이 훔짜이라고 하는 만고불변의 이제 그 고전을 냈는데요. 예, 훔은 아게듯이 모든 생명의 조화기운이 담겨있는 걸 훔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주의 자궁은 태을천이에요. 태을은 생명을 창조하는 큰 음자리를 말해요. 천지와 인간과 신명이 태어난 생명의 근원이 태을이라고 합니다. 이게 태을. 그리고 리는 신의 세계를 뜻해요. 리. 그러니까 훔니하고 소리를 내면 내 몸이 우주 생명 세계 하나 되고 동시에 신의 조화 세계를 찾아간다. 라고 하는 뜻이 훔니라는 뜻입니다. 야는 크게 외친다는 뜻이에요. 치아는 치아라고 하는 순간 내가 우주 생명의 무궁한 조화 세계에 하나가 되어 그 생명의 세계를 크게 노래하고 외친다는 말이에요. 도래는 크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계가. 그래서 이제 이런 태울주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몸속에 숙이라 가지고 우리 인체의 물 에너지 우리 인체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수 에너지인데 그 수 에너지를 저장시켜주고 회복시키는 주문이 바로 태을주예요. 그런 수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많이 일어나죠. 관절염이 생겨요.
관절이 뿌득뿌득 소리나요. 그리고 디스크 걸리고 그리고 입에 침이 말라지고 소화액이 부족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뇌수가 부족해가지고 치매가 자주 걸립니다. 그걸 다 숙이라고 그래요. 물수자, 기운기자. 일반 물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장기를 회복시켜줄 가장 중요한 호르몬을 포함한 혈액을 포함한 그런 에너지를 수기라고 그래요. 그 수기가 갈수록 말라들어. 어렸을 때도 말라들어요. 어렸을 때도. 그러면 자꾸 몸이 피곤하고 자꾸 지치거든요. 그 수기를 회복시키는 주문이 태울주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훔치 이 태을주를 읽어야 앞으로는 가을 개벽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을주니라. 왜 태을주를 읽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여름철 불의 계절인데 수기가 고갈돼가지고 앞으로 문명은 물전쟁이라는 거야. 물이 병들어가지고서 지금 지구촌 인류의 30억이 말이야. 물 부족과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 시달리는데 사실은 뭐 이런 그 가을 개벽의 도문화 무슨 뭐 기본적인 진리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앉아서 태을주만 읽어야 돼. 우리가 모이면은 지금 이 시간도 한 2시간 읽었으면 엄청난 기운을 받았을 거야. 아마 천지에서 막 불덩어리 떨어지는 거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천지에서 막 내 조상신들이 다 통해가지고 나하고 옆에 와서 같이 조문 읽는 거 보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체험을 우리들이 앞으로는 직접 현장에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또는 기독교를 어떤 종파를 하든 유교를 하든 무종교가 됐든지 과학주의자가 됐든지 누구도 지구촌에 한 형제다 말이야. 한 마음 한 형제로서 어떤 문화 장벽을 의식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든지 그것을 경계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천지주와의 태을주 근대 새 역사의 출발점 가을 우주가 열리는 진정한 새 역사서는 바로 그 한 소식 희천주 조화정 이 천주님 아버지 천주님이 직접 동방 땅에 오신다. 그 아버지 천주의 본래 호칭이 삼신상제다. 그걸 약해서 상제님이라고 한다. 9000년 역사 문화의 주제 천일지일 태일이고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천지주와 태을주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가을 우주가 열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진정으로 인류가 한 마음 한 형제로 총체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가을 개벽 문명과 자연과 인간이 새로 태어나는 9000 개벽 이야기 이제 우주 질서가 그동안 선천의 상극에서 이것이 닫히면서 이제 이 가을의 상생에 바로 새 역사가 활짝 열립니다. 태을주를 부산에 와서 선물로 태을주 읽는 법을 제가 한 2, 3분만 하고 한번 같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부산에서는 개벽을 일관되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훔치훔치 태을천 상황군 훔니치야 노래 훔냐미 사빠 우선은 이 주문을 제대로만 참마음을 읽으면 병이 없어져 버려. 그것은 이제 체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과장된 그런 얘기 아니고 병이 굉장히 그 신비스럽게 약화되고 건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